everybody, welcome back. Welcome back to the show. I'm your good friend, Gina Kim. Let's get started with our listening express. You're going to listen to some sentences. One, two, four. Why don't you listen these, not the passage, the sentences very carefully. Give it a try. 잘 들어보셨죠? 정답 알아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캐치하셨던 그런 문장과, 문장이 아니라 이제 단어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정답은 바로 이거요. Fill it up. 두 번째 정답은 이거죠. On behalf of. 세 번째 정답은 이거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Caught in. 네 번째 정답은 이거죠. 보이시나요? I've been asked to. 자, 첫 번째 봅시다. 일단 왜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I need to fill it up before I put it back into the fax machine 했는데요. 나는 그것을 채워야만 한대요. 뭐 하기 전에? Before I put it back into the fax machine. fax 그 기계에다가 다시 집어넣기 전에 그것을 채워야만 합니다. I need to. 뭐를 필요로 하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 On behalf of the delegates, we'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our host. 했어요. 자, gratitude 하게 되면 감사를 뜻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그 호스트에게 express,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뭐에, 뭐, 앞에 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On behalf of the delegates 했으니까 대표자들을 대신해서, 대표단을 대신해서, 대표자들을 대신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 we got caught in a riot near the university 했습니다. Riot 하게 되면 폭동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폭동이에요? 근처, 어디 근처? 대학가 근처에서 뭐예요? 네, 일어난 그 폭동에 갇혔습니다 라고 해서 got caught in, caught in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 묶이다, 매이다, 꼼짝달싹 못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네 번째, I've been asked to talk to you about the advantages of wireless phones 했습니다. 무선전화의 혜택에 대해서 당신에게 뭐예요? 얘기하라고 당부를 들었습니다. 라던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I've been, 여기 잠깐 보면 I've been asked to 누구? 누구에게 요청을 하라고 I've been asked to PP 형태로 쓰였단 말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인데 have a PP 과거 분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은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묻게끔 누군가가 시킨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라고 시켰냐 하면은 I've been asked to talk to you about 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이 delegates라는 단어는 어떤 대표단을 뜻한다는 거. delegates가 아니라 delegates. delegates.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 요거 발음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호스트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게스트는 손님이지만 호스트는 주최를 어떤 파티를 여는 주최 측의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our host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최 측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들이 왜 이렇게 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히 소리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소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caught in이 되겠습니다. caught. 이 발음이 caught가 아니라 caught. 제 입을 보세요. C자 거꾸로의 발음 형태는 아어 중간 발음. 그래서 어 이렇게 caught, caught, caught. 뒤에 나와 있는 in이라는 전치사 떴는데요. cut의 t 사운드와 in의 in 사운드가 붙게 되면은 자음 플러스 모음의 형태로서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연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cut in이 아니라 cut in, cut in. 우리식으로 발음하자면 거의 이거예요. 왜? gh는 무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리만 남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린이니까
이런 식으로 cutting, cutting 이렇게. 그래서 he was caught in traffic 하게 되면 그는 교통체증에 옴짝달싹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교통체증 때문에 꽉 막혔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He was caught in traffic. caught in traffic. caught in traffic. good. 발음 먼저 캐치하시고 그다음에 수거 캐치하시고 뜻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she was caught in the elevator. 여러분들 아시죠? 그 현빈이 뭡니까? 시크릿 가든에서 그 어떤 포비아 증세가 있죠? 그 보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막 숨도 못 쉬고 이제 그런 포비아 어떤 증상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만약에 현빈이라는 주어를 바꿔서 넣어본다면 현빈 was caught in the elevator. 즉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엘리베이터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라는 의미로 he was caught in the elevator 또는 뭐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she was caught in the elevator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역시 caught in 어떻게 발음됩니까? caught in이 아니라 caught in이 아니라 caught in 이렇게 발음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caught in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발음되는 한 가지 단어의 발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커트의 트 사운드와 인의 인 사운드가 자음으로 끝났고 모음으로 만나자 여는 현상이 일어나서 린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고 이때 GH 사운드는 묵음이고요. 그리고 CAU 이 부분에 AU 발음 자체가 아우 오우가 아니라 이렇게 발음되기 때문에 cut in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엘리베이터도 보시면 쪼개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T 사운드가 지금 모로 소리 났어요. 아래 소리가 났거든요. 이 의미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T음 자체가 아래 가까운 소리로 들리는 현상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이렇게 발음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I was caught in the dark. 나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Scary, 응. I was caught in the dark. The dark.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I was caught in something. Caught in some place. Caught in 어떤 situation. 어디 어디에 갇혀 있다. 어떠어떠한 상황에 옴짝달싹도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 We were caught in a snowstorm and our flight was canceled. Snowstorm이니까 눈이 오면서 storm 폭풍이죠. 그러니까 눈보라가 치는 모양이에요. 눈보라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행기는 was canceled, 취소되었습니다. Caught in a snowstorm. In 다음에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소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러한 상황에 묶이다, 옴짝달싹 못하다라는 개념 기억하시고 They were caught in the long lines at customs and were a few minutes late. 여기서는 The long lines 했어요. 긴 줄에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어디서? At customs 했는데 이 custom이라는 단어 이 단어냐 아니면 복수 형태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단어의 복수 형태가 이게 아니라 custom이라는 것은 관습이란 뜻이죠. customs 복수 형태지만 s로 끝나는 요 customs는 세관이란 뜻이에요. 요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토익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발음은 cut in. 우리가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cut in. 여는 현상. 그리고 모음 사이에 있는 티음 자체는 아래 가까운 소리로 발음이 된다. 요거 두 가지 법칙 적용하셔서, 네. 법칙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들으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아! 모음 사이에 있는 T는 음 자체가 T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가까운 소리가 들려지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음은요, 요거. I'm low on gas. Please fill it up. Fill it up. 여기서도요,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쪼개 볼까요? Fill it. 업인데요. 하나의 덩어리로, 청크로 생각을 하세요. 덩어리가 청크잖아요. 그죠? Feel, ill. 요거 자음입니다. 요거 it 모음이잖아요. 연결하세요. 자음 연결, 모음으로 연결해서 feel it 하시면 돼요. Feel it. 왜? 이 L 발음이 뭐예요?
우리나라 발음, 리을 발음인데, 자,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우리말로 써보자면, fillet,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티음이 또 보세요. 몸 아이와 몸소리 업, 뭡니까? 몸 사이에 있는 티음이 떴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가까운 소리로 들려지죠. 그래서, fillet, ru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발음이 없어지고, fillet up, 이렇게 됩니다. 발음해보세요. fillet up. Fill it up, fill it. 이것도 발음 어려워 하실 텐데, 연습해 보세요. 100번만 해 보세요. Fill it up, fill it up, fill it up, fill it up. 채워 넣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앞에 가스가 나온 걸 보니까 차에 가스를 채워라 라는 의미로 채우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발음도 중요하지만 표현 자체가 fill the gas.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fill up the gas 하셔도 되고, 그런데 채우다라는 의미로 가스를 채우다라고 할 때, fill it up도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fill up it. 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다음 문장들은 모두 다 맞는 표현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Fill up it 이라고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그 물건이나 그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 중간에서 안에서만 쓰이지 이와 같이 떨어져서 쓸수 없다는 거. Fill it up 괜찮아요. Fill the gas up. It's okay. Fill up the gas. It's definitely okay to use this way. So fill it up means 뭔가를 채워 넣다. 됐어요? up 대신에 fill something out 하게 되면은 글을 써 넣다. 기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gas라는 것은요, 여기서 기체 gas가 아니라 뭐예요? 으흠, gas는 gasoline 이럴 뜻합니다. 됐죠? 그래서 gas 앞자만 따서 휘발유예요. gas예요. 차에 넣는 gas. I'm low on something 하게 되면은 gas가 거의 바닥이 났다는 거죠. 떨어졌다는 거죠. I'm 이런 무슨 뜻이에요? Running out of 이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생생한 표현으로서 가스가 지금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지경이다. I'm low on 가스는 가스가 별로 없다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Can you fill it up, please? 가득 채워주시겠습니까? Can you fill it up, please? 또는 fill it up with white paper. 하얀 종이로 채우십시오. 라는 의미로 fill it up, fill it up. 발음 따라 하세요. Fill it up, fill it up, fill it up. The photocopier, 복사기죠? Has no paper. 종이가 없대. 그 안에 종이가 없대. Please fill it up on your way out tonight. 오늘 나가는 길에, 오늘 저녁에 나갈 때, 뭐하래? Fill it up. 종이를 채워 넣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발음 연습하셔야 됩니다. Fill it up. 발음이 참 버거워요. Fill it up, fill it up, fill it up, fill it up, fill it up. 연습하십니다. A water cooler, water cooler 하게 되면 이제 그 식수대를 뜻하는데 우리 보통 water fountain 들어보셨죠? 분수대처럼 생긴 왜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water fountain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죠? A water cooler needs water. 물이 필요하대. Please fill it up when the water comes. 물이 나오면은 그 안에다가 쿨러에다가 물을 채워 주십시오. 키 포인트는 바로 fill it up 발음이었다는 거 되셨죠? 오케이. 이번엔 요거. 세 번째 발음 연습하실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On behalf of. On behalf of. Half의 F 사운드가 뒤에 나와 있는 어와 연결돼서 half of, half of, half of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I did it on behalf On behalf of my step. 이 표현 자체의 의미는요,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대신하여, 또는 누구 뭐뭐, 누구 뭐뭐를 대표하여. 나의 직원들을 대신해서 내가 했다.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또 다른 경쟁 회사 업체 사장, 과 만났다라던가 직원들과 만났다 이렇게 말할 때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on behalf of 발음하실 때 on behalf of I did it on behalf of half of half of half of of라는 전치사 뒤에 모음이 오느냐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of의 이 of가요 발음 기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of. 근데 이 v음 자체가 이게 of의 v음이 살아있을 때가 있고 살아있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어로 약화돼서 발음이 되고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v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I did it on behalf of my step. My라는 자음이었기 때문에 어로 약화돼서 발음되죠. 그래서 I did it on behalf of half of my step 이렇게 되고요. I attended on behalf of my husband. 내 남편을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라는 개념으로 이때 my의 사운드도 자음이기 때문에 of의 비음이 사라지고 어로 약화되어져서 I attended on behalf of my husband. On behalf of the group 역시 자음이죠. On behalf of the group, 그룹을 대표해서 he addressed the press. 뭐예요? 그는 address 연설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ddress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연설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On behalf of everyone, 에라는 모음 떴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of의 비음 자체가 소리가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on behalf of everyone. Who was involved in the merger? 합병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I'd like to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열심히 일해주신 당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 on behalf of my team. 역시 자음 my 사운드 나왔으니까 of의 비음 사라져버리고 어로 약화되어져서 on behalf of my team. 내 팀을, 나의 팀을 대신해서 I'd like to congratulate the winner of the competition.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period 써주셔야 되겠죠? 자, 경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합니다. 라는 의미로 congratulate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뭔가를 축하드립니다. 라고 할 때, 동사로 쓰였잖아요. Congratulations. 꼭 S 붙여서 표현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이 아니라,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SSS.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 3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발음 공부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발음 fill it up on behalf of Karen 이라는 것까지 캐치를 해 봤는데, 그 다음은요, 뭐 할까요? 보시면, 오케이. 다시 back to the questions. 빈칸 채우기 다시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가 빠졌죠? 하나가 빠졌는데 그 하나는 바로 I've been asked to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On behalf of까지 했고 I've been asked to 요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같이 연습해 보기로 해요. 자, 일단 다시 Please turn to page 38 and try to listen to whole sentences one more time. Give it a try. Part 2. Mini Test. 1. I need to fill it up before I put it back into the fax machine. 2. On behalf of the delegates, we'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our hosts. 3. We got caught in a riot near the university. 4. I've been asked to talk to you about the advantages of wireless phones. 어떠세요? 다시 한번 설명 듣고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캐치 되셨겠죠? 없어요? Alright, then time for us to move along to next segment, which is going to be What Fun? 야, 재밌으기를 바라면서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Norris buys a country house down south. The day he's moving in, there's a knock on the door. He answers, and the guy at the door says, "I'm your neighbor. Why don't you come on over Saturday night? Lots of eating, drinking, fighting, and copulating." Norris says, "Sounds good. What should I wear?" His neighbor says, "It don't really matter. It's just gonna be me and you." Well, did you catch the whole passages or stories? All right, then let's find out what this tell what this story tell us about. Norris라는 사람이요, buys a country houses, house. A country house이게 되면 뭐 저택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내 하우스가 아니라 a country house니까 이 어떤 그큰 저택. 오케이. 남쪽에 있는 그큰 저택을 산대요.
The day, 그 날이에요. He's moving in. 그가 이사 들어가는 그 날인데 There's a knock. 뭐예요? Knock, knock, knock. 노크 소리가 있던 거죠? On the door. 누군가가도 아니고 그냥 해석하시면 있어요? 노크가 있어요? 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크를 했다.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He answers. 대답했어요. And the guy at the door. 그리고 문에 있는 그 남자가 says.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I'm your neighbor. 나는 당신의 이웃이에요. Why don't you come on over Saturday night? 이번 토요일 밤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 Why don't you? 상대방에게 뭔가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같은 표현. How about?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how about은 뒤에 동명사나 명사 형태가 오기 때문에 이 문장을 바꿔 말하면 How about coming on over Saturday night?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시면 됩니다. Lots of eating, 많이 먹고요. Lots of drinking, 많이 들이붓고요. Lots of fighting, 많은 싸움들. And copulating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틀렸죠. 이거는 단어가 copulation 이에요. 철자가 틀렸어요. copulation 이라고 발음이 되는 단어가 되겠는데 조금 야한 단어죠.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제가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자하고 남자가 이제 뭐 하는 그런 건데 copulation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집에 초대하면서 이 남자가 한 말이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남자가 하는 말이 술도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취급받고 많이 이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Nori said. Nori가 얘기하기를 Sounds good. 오 괜찮은데요. What should I wear? 뭐 입어야 되나요? What should I wear? His neighbor said. 이웃 사람이 얘기하기를 It don't really matt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죠. It인데 어떻게 don't가 나와 doesn't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구어체의 장난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It doesn't really matter. 상관없어요. Who cares? I don't care. It's just gonna be me and you. Oh spooky. Oh 소름이 짝.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뭐 재미는 전혀 없고요.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실어 날리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I have no idea what's the reason. I'm gonna be, it's gonna be, it's just gonna be me and you. 당신과 나 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마시는 거, 먹는 거, 싸우는 거 다 좋아. 그런데 copulation이라는 단어 나오면서 당신과 나 뿐이라니까 이 남자 동성인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양성자라던가 동성자라던가 뭐 게이라던가 이런 추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추측을 하실 수 있다면 단어력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장의 얘기를 쭉 보면서 하나의 단어 때문에 아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요즘 세태가 이렇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에서는 이미 법이 통과가 됐어요.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이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 연애자들은 어쨌건 이제 믿는 분들 안에서는 그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상대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위주의 그런 문화나 그런 어떤 학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걱정이 될 만한 사회적인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시면은 법적으로 결혼도 할 수 있고 동성끼리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자체도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 나왔으면 아마 난리 났을걸요. 그런데 전혀 아무렇지 않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중요히 여겨지지 마시고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Okay, what fun? 이렇게 해서 들어봤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 발음, 문장의 어휘, 그 intonation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캐치해 주세요. Norris buys a country house down south. The day he's moving in, there's a knock on the door. He answers and the guy at the door says, I'm your neighbor. Why don't you come on over Saturday night? Lots of eating, drinking, fighting, and copulating. Norris says, Sounds good. What should I wear? His neighbor says, It don't really matter. It's just gonna be me and you. 네, 광고로 배우는 알짜 표현 영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요, on the move, on the move, on the move. 이게 무슨 말일까?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그런 건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순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참 많은데 특히나 여성분들이 그런 거 잘하죠. 남성분들은 두뇌 자체가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반면 남성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심리학자한테 들었어요. Anyway, 대화문 보죠. I love this wide open parades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PR 어디 있어요? PRAIRIES 복수 형태로 쓰였는데 이 PRAIRIES라는 단어 자체는요. 대초원을 뜻합니다. 나 이렇게 넓은 대초원 너무 좋아 라고 얘기했더니 It must have been amazing here back in the 1800s when the buffalo herds were on the move 했습니다. 네, 1800년대쯤 다시 돌아가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정말 끝내줬을 거야. Must have PPING 쓰였단 말이죠. Must have been ING 현재 진행 완료로 쓰였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인데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상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강조해주기 위해서 ING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Buffalo herds 어떤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Buffalo 아시죠? 소 말고 이 Buffalo 그 무리들이 were on the 움직였을 그 당시 1800년도에는 정말 끝내줬을 것 같아. 끝내줬는 게 분명해. 어디에서? On the open prairies 라는 이 넓은 대초원에서 말입니다. Yeah, I think when they were on the move, the whole earth shook.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누군데? 앞에 나와 있는 the buffaloes가 되겠죠? 이것들이 움직일 당시에는, 움직일 때는 모든 전체 지구가 막 흔들렸을 거야. 라는 그런 대화 내용이 되겠는데, 이 on the move가 광고 문구에서 이렇게 쓰였어요. She makes her appointments on the move. 그녀는 움직이면서 약속을 정합니다. She orders pizza on the move. 그녀는 움직이면서 뭐하나? 피자를 주문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어떤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는데 이것저것 다 움직여서 어지러울 지경인 오늘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동통신사의 광고 문구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시먼즈라는 이동통신사의 광고 문구가 되겠는데요. 뭐 전화로 다 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전화하면서 주문하고 그다음에 약속도 잡고 그다음에 또 TV도 볼 수 있고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동통신사의 광고 문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on the move라고 해서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다른 표현 중에는 또 비슷하게 on the go라는 식으로 표현해서 계속 활동 중인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on the take 하게 되면은 어떤 뇌물 따위를 받을 기회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라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 여기에 강세 주시면서 prairies라고 발음하시고 대초원이고 이 on the 동사 형태 있죠. 이 동사 형태에다가 한번 넣어보자고요. 어떤 뜻이 되는지. 먼저 첫 번째, 구입하다, 사다라는 buy라는 동사 넣어서 on the buy. 이거 무슨 뜻일까요? on the buy. 열심히 사두는 거예요. 열심히 사, 제껴. on the buy. 열심히 사들이다. 그 다음에 on the buy 대신에 이번에는 take라는 동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take를 쓰게 되면은 뇌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On the go, 아까 말씀드렸죠? go 하게 되면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야. 계속 일하여 라는 뜻이 되겠고 On the go 대신에 come을 써줘 볼까요? On the come.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해석해 보세요. 오는 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후불로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후불로. 일단 물건 사, 나중에 돈 내는 거, 후불로, on the come. 그 다음에, on the come 다음에, 뭐, be on the move. 우리가 지금 배운 거죠. 이리저리로 이렇게 이동해서
움직이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on 더 다음에 동사 형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대화문도 그렇고요. 들으시면서 정리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함께 배운 발음 규칙들 자꾸 듣고 여러분들 소리 내시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향상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저 진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